어떤 것을 소비를 할때 사람들은 충족감을 느낍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살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건가요? 소비라는 거는 사실 뭘살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체력을 소모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뭔가를 소모를 해버린다거나 어떤 그런 소비 자체, 그렇죠. 소모를 하는 모든 것은 다른 충족감을 또 가지고 그렇죠. 온다라는 얘기죠. 뭐 흔히들 사람들이 뭐 요즘 사람들이 하는 신조어 중에서 탕진잼이라는 아, 말 있지? 탕진잼. 탕진잼, 그렇죠. 뭔가 그냥 그런 막 거죠. 막 갔다가 그냥 정말 확 써버리는 그런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력도 진짜 거기에 해당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체력도 같고. 그렇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뭔가를 이제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환이겠죠? 교환인데, 나의 그걸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이게 충족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소비를 못할 때,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를 이제 소비를 못할 때 어떤 게 생기냐면 화병이 생겨요. 네, 그쵸. 예. 화병이 생기죠. 스트레스 같은 거를 이제 소모를 좀 시켜줘야 돼요. 다른 걸로 또좀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그쵸. 체력적으로 소모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금전적으로 소모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행을 하면서 어떤 나의 시간을 좀 소모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소모를 해야 안에 있는 화들이 조금 그쵸. 사그라들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인데, 화병이라는 화병. 게. 근데 그게 애초에 다른 나라에서도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에 동의를 해가지고 아예 화병이 고유 명사처럼, 네, 오, 그렇게 화병 이렇게 등록이 울화통 돼 있더라. 터진다,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렇구나. 감정적인 응어리인 건데 그걸 우리가 애초에 화병이라고 되게 잘 표현을 해놓은 거죠. 네, 맞아요. 화병 걸려. 진짜 그 너무 그 감정이 뭔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해서 안에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것들이 근데 화병인 거죠. 실제로 그래요. 화병 걸린 사람들 보면 호흡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치. 끝까지 차가지고 분출하지 못하고, 맞아요. 안에서 화가 그래서 생기는. 화를 잘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래도 생각이 돼요? 들어요. 그럼요. 아니, 화를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그럼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를 지랄같이 내라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화를 뭔가 되게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잘 분출을 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근데 상대방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하게 감정을 표출을 근데 하는 방법에 제가 좀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낼 때, 그한 며칠을 두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 그렇군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쨌든 분출을 계속 하는구나.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별론데? 그쵸. 그래서 이 탕진한다, 이 소모한다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막 소비를 하는 것들도 저는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힐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걸좀 비워야 또 다른 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소모를 하는 게 다른 걸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세술은 세부대. 예, 네, 네, 맞아요. 새 돈은 새 통장에? 그건 맞, 아니죠. 어? 새 그건 통장이지, 아니죠. 어? 돈은 계속 좀 옛날에 헌 통장에 그렇죠. 쌓여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죠. 안, 네, 잘안 되죠. 자꾸 새 카드 값은, 아, 네, 새새 카드. 월급에 막 그렇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아유. 가져가요. 네, 여러분들 뭐 적당히 소비하고 적당히 소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화와 기운들을 적절하게 분출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가볍고 즐거운 그런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탕진잼으로 접근을 할 만한 정도의 가격대의 기타를 가지고 그렇죠. 왔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콜링스 같은 거를 어떤 소모를 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손이 이게 그렇죠. 들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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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많이 소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계획해서 네. 아, 저거는 내가 어떻게든 가질 거야. 뭐 이런 적어도 느낌으로. 어쨌든 뭐 학생이 아니고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의 그런 고가품 정도는 진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다른 것들을 줄이면서 한번 질러봄직한 가격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일반적인 그냥 월급 생활자들은 그렇게 봤을 때 이 81만 6천 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탕진잼의 가장 좀 뭐 마지노선 왜냐면 그 100만 원이 넘지 않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50만 원 넘으면서 약간 딱 그 나이 때 썼을 때 와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썼을 때 그런 통쾌함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사실 어떻게든 케어할 수 있는 뭐 여력도 있고 그 정도 가격대가 딱 50에서 100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물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거를 매달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거 뭐 1년에 진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명한 소비생활 하시고요. 한 그 정도 가격에서 저희가 오늘 81만 6천 원짜리 마스터빌드 택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0 에피폰의 새로운 시작, 60년대 빈티지 에피폰으로의 회귀,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 마스터빌트 텍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텍산 기타 같은 경우에 일단 요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에피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얼마 전에 이제 남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브랜드가 에피폰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깁슨에서 우리 바지 사장으로 바뀐 다음에 그 리바이스 사장님 모셔가지고 이제 깁슨 리뉴얼을 하면서 라인업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 정돈 잘했죠. 그래서 오리지널 컬렉션, 그 다음에 모던 컬렉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타들을 크게 이렇게 덩어리째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재편을 했는데, 깁슨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에피폰도 마찬가지로 약간 깁슨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라인업 재편을 하면서 좀 깔끔하게 기타 모델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일렉 기타 모델들도 오리지널과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이렇게 해갖고 정리가 되었고요. 아더브랜즈 해가지고 크레머가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크레머 오리지널이랑 크레머 모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카테고리에 가도 오리지널 레스폴, 오리지널 ES, 오리지널 SG, 오리지널 디자이너, 오리지널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모던 레스폴, 모던 SG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과 모던으로 이걸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아예 오리지널 가면은 에피폰 오리지널들이 있어요. 에피폰 오리지널, 아치탑 이제 이런 항목이 들어갖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뭐 쉐라톤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업타운이라든가 리비에라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딱 보실 수가 있고요. 어쿠스틱 기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오리지널과 모던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의 에피폰 USA, 오리지널 어쿠스틱, 마스터빌트, 어쿠스틱 트래블, 그리고 블루그래스, 우클렐레, 이 중에 우리는 마스터빌트로 오늘 들어가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던에, 모던 어쿠스틱에는 뭐가 있나 볼게요. 모던 어쿠스틱이 이제 EJ 200SC 막 499달러 이런 거 있고요. AJ 100CE 뭐 이런 거 있네요. 이런 모델들이 허밍버드 프로 이쪽에 있군요. 이런 것들이 모던 쪽에 있었고요. 에피폰 USA 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텍산 USA 이렇게 돼 있어요. 2,699달러. 요거는 상당히 가격대가 높죠. 거의 뭐 우리나라로 들으면 300만 원이 넘을 수준이 되는 그 정도. 네, USA, 에피폰 USA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인도네시아 마스터빌트를 볼 겁니다. 마스터빌트 항목으로 들어가면 딱 세 개 볼 수 있어요. 마스터빌트, 텍산, 그리고 마스터빌트 프론티어, 그 다음에 엑셀런트 해가지고 가격이 699, 799, 899달러. 근데 우리 699달러짜리가 지금 816,000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새롭게 이렇게 좀 변경이 된 라인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오늘 저희가 2시간 연속으로 해볼 기타는 마스터빌트 텍산과 마스터빌트 프론티어, 그러니까 두 가지 요 뒤에 엑셀런트 빼고 나서 이 지금 새롭게 들어간 마스터빌트 시리즈에 있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오늘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게 약간 뭐 60년대로의 회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 요 기타가 이 텍산 기타가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이제 영향을 준 바로 그런 기타라고 합니다. 비틀즈죠? 네, 폴 매카트니와 피터 프램튼이 사용을 했었던 그 기타를 기반으로, 60년대 그 기타를 기반으로 지금 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60년대 어떤 영국 감성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만 6천원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7cm. 이거 역시 이 에피폰은 기본적으로 한 2cm씩 더 먹고 들어가죠. 그렇죠. 이쪽 2.17kg 무게에 상당히 묵직하게 나가고요. 119mm의 두께, 9프렛 뒤뚤레는 75mm, 라운드 숄더 드레드너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테카 스프루스, 솔리드 시테카 스프루스 탑에 축구판에 솔리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60년대 슬림 테이퍼 C 프로파일 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3개씩 아이보리 버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에 4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 상당히 밝은 색상이네요.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0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피쉬맨 소니톤 픽업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어드밴스트 점보 리버스 벨리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은데?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날에 콜링스를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좋네요. 괜찮죠? 좋다 소리.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왠지 이런 거 쳐줘야 될 것 네, 같아서. 맞아요. 네. 네. 아니면 뭐 이런 거나. 어때요? 생각보다 소리 좋아요. 사실 에피폰에서 81만원이면은 싼 가격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나름대로 중고가대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인데 상당히 사운드가 좋습니다. 똑같아요 사운드가 확실히. 잘 어울리는데. 좋아요. 이런 건 네. 좋네요. 약간 투박한 그런 20세기 감성이 아주 잘 어울리는 바로 그런 기타였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로서 뭔가 어떤 디테일한 사운드적인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면 이걸 그걸 한번 쳐볼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빈티지한 투박함이 잘 어울리는 정도의 느낌이지 이거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건 좋죠. 이런 노래는 일부러 레코드판으로 들었을 때 감성 더 올라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잘 어울리네. 네. 네.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캐칭 더 라이트.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이 캐칭 더 라이트가 약간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어쨌든 좀 그 60년대 그런 어떤 빈티지함 그리고 뭐 브리티쉬 그리고 약간 투박한 그런 앰프 사운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캐칭 더 라이트의 느낌이 약간 그런 옛날 영화에 이렇게 살짝 지직지직거리는 그런 화면 글리치. 노이즈가 있는 좀 백열등 같은 그런 느낌의 라이트가 좀 떠올랐어요. 그런 라이트. 네, 그런 라이트. 그런 라이트 캐칭 더 라이트.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되게 막 그 엄청 화사한 기타들로 캐칭 더 라이트 치면은 진짜 막 빛이 막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약간 그런 옛날 영화의 그런 네, 백열등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왜 국민학생 그 옛날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돌리는 네. 백열등 있죠. 네네네. 그냥 딱
이렇게 키는 그쵸. 네.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네. 키고 예. 요렇게 키고 그리고 여기 형광등은 요걸로 키고. 이렇게 맞아. 뭔지 알죠? 어, 생각난다. 동그라미 구슬에 요거 맞아요, 맞아요. 요거 기억하면 요건 진짜 눌러 딸깍 네. 딸깍. 백열등을 요렇게 켜봤고 형광등을 요렇게 켜봤고 와. 밖에서 보이는 불문양을 알고 있으면은 와. 굉장히 좀 최소한 한 30대 중후반 이상 네. 이럴 확률이 높아요. 자, 재밌는 우리 캐칭 더 라이트 비화를 네.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에서 나오던 기타 소리 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는 여기 이제 앞에 시작하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2020 에피폰의 새로운 시작 이거였잖아요. 2020 에피폰 20세기 사운드 이렇게 드릴게요. 2020 2020이야. 2020 에피폰 20세기 사운드. 2020 에피폰 20세기 사운드. 북한 같은데. 2020 에피폰 뭔가 일 없어. 뭔가 아, 일 없어. 뭔가 북한 같아. 네, 잠시만요. 뜨면 88. 네, 그렇습니다. 2020 에피폰 20세기 사운드 80만원 88. 네. 뭔가 일맥상 통하는 그런 느낌의 마스터빌트 텍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스터빌트의 한 단계 더 윗모델 프론티어. 요 정도면 사실 이제 탕진잼으로 사기 조금 더 심리적으로 어려운 가격. 93만 6천원 거의 100만원이 다 되는 가격. 과연 요거는 또 어떤 느낌의 옛날 빈티지 사운드를 들려줄 것인가. 다음 시간에도 마스터빌트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